네, 반갑습니다. 2월 1일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안 하신 분, 구독하기 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이상로를 치시면 뜹니다.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하면 뜨니까 같이 구독하기 하셔서 시황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의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 10분에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종목 상담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이쪽으로 이 시간에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직접적으로 1대1 대면 상담은 법적인 제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연락 자체를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요 번호로 연락을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입 문의는 MTN이나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안에 내용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올랐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 올랐는데 미국, 일본 증시는 조금 빠졌어요. 결국에는 지금 중국 증시는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일부터 10일까지 춘절이거든요. 니케이만 여기는 얘네들 정말 원숭이인가 봐. 얘네들은 11일 날 쉬죠. 우리 다 쉬고 난 다음에 저것들끼리 11일 날또 쉬는데. 환율은 1117원 53전. 이건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1130원이 넘어가면, 1110원 밑으로 내려오면, 아시겠죠? 요 범위 안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때만 좀더 신경을 쓰시면 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상당히 뭐랄까, 이제 긍정적으로 봤고, 낙관적으로. 쉬는 동안 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상당한 투자 심리가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니케이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계속적으로 좀 벌어지는데 지금 증시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일본 증시를 올리는 것은 경기 민감주예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그 자체가 이제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반사적인 부분의 피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10년물에 30년물 큰 변화 없습니다. 어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금리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뭐5% 미만이라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이 부분은 이제 신경을 좀 지금은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쓰지 마시고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자, 시장의 특징 오늘 한번 같이 보시면, 아, 오늘 정말 경협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자,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더이 경협주를 상승시키는 건 마찬가지인데, 나 미트 및 뭐냐, 나는 믿는다, 트럼프를 믿는다. 만약에 경협주가 입이 달렸으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 역시 트럼프를 믿었어. 우리 형이야.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뭐 한간에는 우리가 농담 삼아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우리나라 콜 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오늘 경협주가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뭐 전반적인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대거 상승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추론을 해본다면 미중 무역 협상이 결국 3월 달에 열린다 했거든요. 트럼프가 2월달 안에 힘들다고 했어. 2월달 안에. 3월 초나 중순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아, 결국에는 왜 무역협상을 지금 하고 있으면 2월 초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를 잡는 시점이 왜 2월 말이 넘어갈까? 한달 이상이 걸릴까? 자, 거기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 부분, 바로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북한과의 이런 종전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지원 차원에 대한 뭔가에 대한 성과를 먼저 내고 난 다음에 3월로 넘기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지금은 다행히 2월 말이 저는 이대로 발표 안할것 같으면 요번 주가 골든 타임인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2월 말에 대한 불씨를 다시 지폈다. 뭐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 결국에는 오늘 경협주들 그러면 결국 민간 지원 차원에서의 경협주들이 오늘 반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철도주, 금강산 관광 관련주들. 그런 종목군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오늘 개성공단 관련주도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우리나라 미국 자기들이 돈을 안 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카드가 몇개 없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봤을 때 저는 개성공단 관련주가 상당히 뭔가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그때도 개성공단 관련주 하면서 두 개를 뽑아드렸는데 첫 번째가 신원이었고, 그죠? 두 번째 JST나였습니다. 자, 이두 가지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돼. 지금 제가 볼때 흐름이 조금 탔어요. 그냥 막 급하게 지금은 올라가, 이미 수익권에서 지금 올라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중 조절 꼭 하세요. 괜히 또 여기서 사가지고 빠지니까, 아, 이상로 전문가님 얘기했는데 빠졌다 하면서. 우리 이거 여 밑에서 시작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보시기를 바라겠고 개성공단 관련은 조금 보셔야 돼 지금.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기관은 윈도 드레시, 외국인은 진심. 무슨 말이냐? 자, 결국에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오늘도 상당한 베팅을 했어요. 얘네들은 지금 시장을 제가 볼 때는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얘기했던 대로 요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223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무조건 뚫고 간다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한요 정도 포인트까지. 한 2300포인트까지는 한번 뚫고 간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상당한 악성 매물입니다. 이 자리를 뚫기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또다시 올라가는데도 산다. 그런 것은 손을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문제는 누구다? 기관이다. 오늘도 기관 애들이 수급을 엿을 또 바꿔먹었습니다. 자, 오늘 연기금 패대기 지금 보세요. 오늘 연기금 팔 때마다 지수 쭉쭉 빠집니다. 쭉쭉 빠져요. 그리고 투신 뭐 생각 없죠? 똑같이 팔았고 코스닥에서 이제 연기금 또 팔고 마지막에 조금 들어주면서 지수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외국인은 오늘 주구장창 코스닥 사줬습니다. 지금 기관 안에서도 투신도 그래 꾸준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엄청 집행을 좀 하는 모습. 결국에는 그러면 기관이 지금 마지막에 1월 말 돼가지고, 그리고 2월 초까지, 2월 1일까지, 왜 갑작스럽게 매도가 나왔다? 이거 윈도 드레싱이라고 보셔야 돼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기금이 결국엔 운용하는 곳이 바로 투자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산 운용사입니다. 걔네들이 운용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평이해요, 사실. 뭔가에 대해서 좀 특출나게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평이하단 말이에요. 그 정해져 있는 레파토리에 대로 우리 공무원 보면 한 번씩 답답하다는 생각 들때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 보고 계신 공무원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일부분, 극히 일부분의 공무원. 우리가 왜 선생님들도 보면 애들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번씩 조금은 답답한, 생활하면서 직장 안에서도 조금 답답한, 너무 막 곧대로, 이제 정해져 있는 대로만, 뭔가에 대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 지금 딱 보면 이 기관이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단 마감됐으니까 일단 윈도 드레싱 했던 거 걷어들이면서 보고서 써야 되니까 이익실현 해놓은 거는.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또 외국인들이 여기서 돌파하잖아요. 이때는 엄청나게 또 팝니다. 그러다가 지수 또 뽑아내면 이때 뒤통수 치면서 뒷북 치면 또 들어와줘요. 또. 그러면 자기네들이 조금 더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개인들한테도 팔아먹지. 언론 이용해가지고 뉴스 막 오마상 막 던지면서, 좋은 얘기 막 던지면서. 그런 게 항상 바뀌어지는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는 요량하고는 지수가 안 올라요. 그 말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 매수보다는 상당히 방어적인 형태, 그러니까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은. 원래는 이 자전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리는 그런 매수 효과를 먹으면서 가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패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캐치를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그냥 산다고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 포인트 위로는 어떻게 하냐? 그냥, 유통물량을 줄여주면서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적은 기간이에요. 자, 조선주 기계주 오를 땐 천천히, 빠질 땐 빠르게. 자, 오늘 조선주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조선주 오늘 보세요. 현대중공업 7%, 대우조선해양 8%, 현대미포수는 5%, 삼성중공업 2%. 그나마 그래도 이거 뭐 LNG 본행제도 나왔는데 얘네도 결국 2에서 3% 또 빠졌어요. 자, 제가 왜 조선주를 항상 좋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상당한 흐름적인 부분이 걸린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조선주가 옛날처럼 막 화랑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경기가 화랑이어야 돼요. 전 세계 경기가 좋아야 된다니. 하지만 이제 전 세계 경기 자체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안 좋은 상황에서 수주에 대한 일시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저 효과를 나타내면서 흐름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갈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은 천천히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이걸로 수익을 먹으려면 우리가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1년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가줘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계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두산중공업, 선광밴드, 태광 이런 종목 빠지는데, 자, 오를 때는 기가 막히게 천천히 오릅니다. 빠질 때는 훅 빠져요. 그러니까 이각 자체가 이런 각이 돼버린다. 이런 각이. 이렇게 돼버려. 우리가 가는 종목군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변동폭이 커지면서 팍팍팍팍 이렇게 각 자체가 애각이 되고, 안 가는 종목군들 보면 위에서 이제 원형을 기르면서, 뭐랄까, 둔각이 되면서 이제 팍 빠질 때는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팍 빠지죠? 팍 빠져버리죠? 또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기계, 조선,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경기 전반적인 전방산업을 담당하는 업종들 자체, 철강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 힘이 없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 거지. 이 반등을 보면서, 와, 이 반등 나왔다. 아, 여기서 저가를 잡아야지. 당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항상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말은 끝까지 보자. 네이처스의 원익큐브. 요거는 제가 뭐 그냥 특징 주는데 일부러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네이처셀 원익큐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네이처셀이 주가가 오늘 올랐어요. 올랐는데, 와,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기자가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쓸까?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발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아, 한 번쯤은 이런 얘기는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네이처셀 위에 건 봅니다. 네이처셀 식약처 임상 승인 소식. 아, 식약처의 임상 승인이 됐다. 임상 승인이 났단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네이처셀 식약처 임상 계획 승인 소식에 10% 급등에 대해 계획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자, 지금 밑에 뉴스 보세요. 임상 승인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전날 알바오 텐트룸을 넣고 난 다음에 밑에, 자, 보십시오. 여기 위에 있네.
승인했다는, 야, 얘는 너무 심하겠네. 얘는 그런 말도 안 적어놨구나. 자, 얘는 누구냐, 얘가. 지가 부끄러운 걸 알겠지? 조호윤, 아, 요즘 아시아 경제 여기 기자들 좀 문제 있어요. 자, 여기도 임상 승인 적어놨는데 요거 잠깐 볼게요. 봐요. 자,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은 전날 임상 3상 계획을 승인했다. 지금부터 이제 임상 3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 걸린다 했어요, 제가. 오래 걸린다 했잖아요. 근데 계획이라는 말을 딱 빼는 거야. 그리고 그냥 임상 3상 승인했대. 아, 이래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할 상도라는 게 상도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건 가끔씩 이런 뉴스들 보면, 야, 이거는 얘네들, 야,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글 이렇게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지금 여기 검찰 조사 들어가고 그 압수수색도 한번 했었잖아요. 지금 그게 유죄가 떨어질지 말지를 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뉴스만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클릭을 하면서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보고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 임상 3상 승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건 보면. 그러면 막 촉각을 막 다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인됐대. 누른단 말이에요. 매수를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뉴스를 나중에 딱 읽어보면 아, 계획을 승인했단다. 이러면 환장하는 거지. 얘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진짜. 서울경제 시청률 안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 이런 뉴스를 이걸 헤드라인 뽑아서 낸다. 또, 아유, 참. 자,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기본적으로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임상 3상을 승인했다 하고 계획을 승인했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임상 3상을 승인했다면 기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당연히 승인은 계획이지. 3상은 통과됐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순간에 그것으로 분별이 잘안 된단 말이야. 전문인이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뉴스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은 좀, 뭐랄까요? 좀 조장하는 그런 게좀 있어요. 저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한국말 끝까지 어차피 전애들은 저런 식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우리가 저걸 보면서 판단을 다시 한번 잘 해줘야 되고 제가 어제 그 원익큐브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보면서 조금 한번 요거는 한번 말씀 좀 드려야겠다는 것도 자, 원익큐브가 우리가 항상 보면 얘기를 할때 은나노 기술로 인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로 인해서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재무제표를 우리가 기업 공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은나노 기술이잖아요. 그냥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은나노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워딩 그대로.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성장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은나노 와이어와 그 다운스트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계속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밑에 이제 보면, 은나노 기술에 대한 기술력은 현재 세계적으로 20의 단위를 모르겠는데, 급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판단 자체를 흐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더 판단하시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 저도 밤에 이거를, 사실 뭐 어제 폴더블 관련해서 준비한다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익큐브라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이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좀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꼭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어서 또 계속 말씀드리면, 자, 정치 테마주 순환매, 비중 조절 필수.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오늘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정치 테마주 안철수 관련주들이 한번 반등 나올 때가 됐다. 결국 정치 테마 순환매가 좀 붙어 있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슈를 왜 계속 정치 쪽의 이슈를 만들어내니까요. 근데 어제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형이 뭐 아닌가 했는데 오늘 또 급등하더라고요. 보고, 야, 역시 얘네들은 참 수급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써니전자, 뭐 안내, 또 단물 멀티미디어까지 오늘 다 반등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링네트 그렇고, 요거는 이제 와이프 관련이죠. 안철수 씨 와이프 관련.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가 지금 시장에서 안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설날에 밥, 설날 밥상에 우리가 얘기거리가 뭘 올라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경협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얼마 전에 김경수 도지사 법정 구속됐고, 오늘 안희정 도지사, 전 도지사 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여권과 야권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거기에서 잠재적으로 뭔가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그 반대쪽에 있는 반대급부가 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순환매 자체가 지금은 좀더 이어질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치 테마주를 공략할 때꼭 중요한 것은 항상 비중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치 테마주를 알고 있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 계좌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객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항상 비중조절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군들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걸로 대박을 꿈꾸면 안 됩니다. 적당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적당히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전당대회 관련해서 조금 뭐랄까 이제 좀 가라앉는 분위기던데,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조금 제가 볼때한 2월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결국 지금 설날 밥그릇 위에 부모님하고 만나가지고 정치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 얘기를 할 것인가, 그둘 중에서 지금 뭐가 높은지 기여도를 지금 고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만약에 다음 주에 트럼프가 2월 말로 못을 박아버리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그러면 이쪽에 확 쏠리겠죠. 그럼 경협 쪽에 이런 관심도 확 쏠린, 투자 심리 그쪽으로 확 쏠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발표를 안 하거나 또는 연기를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 반대급부 다시 한번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협주들 많이 올랐는데, 뭐 지금 우리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신고가를 오늘 다시 한번 더 갔다가 지금 빠지는 모습들인데요. 요런 자리가 사실상 돌파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도 한 12,000원대까지는 보이는 자리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자원개발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인 이슈가 좀될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관심주도 뽑다 보니까 경협주 쪽에 많이 뽑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는 항상 비중 조절을 꼭 하시자. 그리고 한국말은 끝까지 보자. 네이처셀이나 머니큐브 이런 것들도 안에 우리가 기업 공시나 이런 것들 보면 자세하게 다 나와요. 그런 것도 꼭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일단은 한 번씩 소개됐던 기업이죠. 다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한미글로벌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미 글로벌이 이제 건축 종합 관리 업체인데요. 이런 업체들이 지금 신고가를 오늘 한번 찍었거든요. 한번 신고가 찍고 지금 내려오는 과정인데,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나 아니면 패턴들 자체가 지금 요 한미 글로벌도 뭔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올릴 것 같았으면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를 뺐다가 다시 안 올라와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들은 여기 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얘네들 여기 이거 보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위에. 요 자리. 16,000원 보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적어도 요 자리까지 한번 올리자, 이거예요, 얘네들.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글로벌이 뭐 제가 추천 가격대는 물론 우리가
여기 밑에서부터 10월 10일입니까? 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가 이렇게 올랐지만, 그리고 10월 16일도 한번 했죠. 여기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올랐지만, 그래도 충분히, 뭐랄까요. 이런 경협주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넘버 3 안에는 들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게 민간 투자인데, 우리나라에서의 민간 투자가 아니고 미국과의 협상 과정으로 같이 갈수 있는 민간 투자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은 스무스하게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주가가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요 기업 항상 얘기하면서 제가 아산재단 말씀드리는데, 자, 그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아산재단입니다. 옛날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을 할때 그게 아산재단이에요. 아산재단이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이 남아서 그 재단을 계속 운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전력, 설비 관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력 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현대일렉트릭이, 두 번째는 LS산전. 둘다 괜찮아요. 둘다 괜찮은데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현대일렉트릭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거는 앞에서 한번 들어줘면서 페이크 가면 들어갔죠. 여기서 한번 딱 한번 여기까지 들어 한번 올리면서, 그래 안 돼, 무상증자 한번 받고 주가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돌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요 물량, 앞에서 들어왔던 이런 물량들은 지금 지지에 대한 물량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앞에 여기가 지지에 대한 물량이라면, 자, 결국에는 바닥을 다시 한번 더 잡았던,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요렇게 밑에서 움직였던 요런 것들은 다 과매도가 되는 겁니다. 과매도를 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좀더 당겨두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어 이러 가죠. 자, 현대정보기술. 현대정보기술도 많이 보셨죠? 자, 이 기업도 지금 조금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철도 시스템 관련, 뭐 지하철 시스템 관련 업체인데, 이것도 이제 주가가 한번 여기서 한빵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빠질 확률보다는 저는 수렴 이후에 좀더 발산에 대한 과정이 좀더 나타날 것 같아요. 주가가 좀더 과도하게 지금 빠져있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고 보고, 이 현대정보기술이 SI 업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전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 관리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한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항상 4분기에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의 주가에서의 반등 탄력을 좀더 기대해보자. 오늘 철도주가 대아TI가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대아TI가 오늘 위에서 많이 올랐는데, 대아TI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사실 현대정보기술도 그렇고 뭐 포스코 ICT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철도 시스템 관리 같은 경우에 한쪽에 물량을 모두 다 발주시켜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신다면 조금 우리가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더 찾아보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경인양행인데, 자, 경인양행은 우리가 이제 CPI 관련해가지고 재료를 이제 납품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업이 이제 염료 관련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내부적인 소스도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조금 흘렸던 부분이 있는데, 다는 말씀 안 드렸어요. 요게 이제 내부적인 소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우리 다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경인양행의 키워드가 CPI 필름이 될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미토모 화학에 대한 옛날에 이제 좋은 관계 유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럴 가능성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당겨둘 수 있다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경인양행은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 이 자리는 좀더 저는 저렴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시는 전략 필요합니다. 일단은 경협주가 2월 7일, 8일도 큰 변화가, 뭐랄까, 시장에 큰 변화를 좀 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뭐 경협주가 일단 다음 주 트럼프가 좋게만 얘기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뽑다 보니까 경협주가 좀 많아졌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제 설입니다. 곧 이제 설인데,
뭐 조상님한테 만족스러울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즐거운 설 연휴 다들 보내시고, 또 갔다 와서 더욱더 또 즐거운 매매 할수 있도록, 이런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상님한테 주식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꼭 하시고요. 항상 그럼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2월 7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